이곳은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님의 생가예요. 그리고 이곳은 구읍이에요. 606년간 옥천군의 읍소재지였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1600년대부터 정승이 세 분이 살던 집이에요. 김정승, 송정승, 민정승이. 그 삼정승 고택에서 유경수 여사님이 생가가 된 것은요, 1918년 그때 당시 여기 마지막 정승, 민정승이 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내놔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육종관 씨, 유경수 여사님의 아버님 육종관 씨께서 자기 재산 절반을 들여서 이곳 대지 3,000평에 이 99간 삼정승 집을 사서 수리하고 개축을 해서 1920년대 이사를 오셔요. 그리고 5년 뒤에 1925년 11월 29일 날 이 집에서 유경수 여사님이 태어나셔서 유경수 여사님이 생가가 된 거예요. 일찍이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궁궐 같은 집, 고래등 같은 기와집 할 때 여기는 궁궐 같은 집이에요. 지금 이렇게 소술대문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연당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복궁이라든가 창덕궁에 가시면은 항상 연못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못은 대부분이 네모예요. 진짜 우리나라보다도 조선시대의 연못은 네모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알고 계신 것은 이렇게 둥그란 원형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경우에 루가 있듯이 여기는 우리 집안이기 때문에 연못 연자를 따서 연당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오시면은 같이 차도 마시고 또 시도 얽히시고 한 여가를 즐기던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석빙고 옛날에 그 석빙고라고 내 냉장고라 석빙고 냉장고 옛날 냉장고 부잣집이 되나 뭐 얼음 덩어리 석빙고 맞다 얼음 덩어리 석빙고 적어놔 이쪽은 우리가 지금 안채 뒤편으로 왔거든요. 안채. 예. 그래서 그 저 안방 저쪽에서는 어머님 이경영 여사가 머물던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 쪽방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밤에 잠을 주무시던 곳. 그리고 저 낮에는 이렇게 그때는 장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귀했죠. 그래 허드레 같은 걸 넣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곳은 골방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경수 여사님이 낮에 붓글씨도 쓰고 저기 재봉틀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낮에 자기 활동 뭐 일 같은 책을 본다든가 그런 걸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이 골방에서 머물게 했던 것은 우리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제2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어떤 집에 가서 살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성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적응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작은 방에다가 여성들을 보호 차원에서도 두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경수 여사님이 1925년 태어나셔서 26살까지 여기 쓰시던 방이에요. 보시면 중용지덕이라는 저 글귀가 보이죠? 유경수 여사님이
서해에도 아주 조회가 기뻤고 수해도 잘 넣고 지금 옆에 수해도 있고 재봉틀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배와 요거를 나왔지만 옥천에 그때 당시 우리가 45년 해방이 되고 10월 달에 옥천에 여자 안수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여성 선생님 1호로 미술 가사 선생님을 하셨었어요. 유인수 여사님은 이제 제가 여사님 몇 번 다녀봤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느낌이 이 어떻게 유인수 여사님이 사진이 많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도 유인수 여사님의 얼굴이 난 너무 참 이제 표현하기 힘들어. 너무 참 곱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어떻게 저런 분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을까 오히려 나는 그런 참 생각이 예,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생각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보고 하니까, 도저히 뭐 지금도 생각해도 도저히 저런 분을 따라갈 수 있는 얼굴을 아직 나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정말 참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